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던 프로그램, 주변에서 일어나 신기하고 재밌는 일,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일까지 했죠. 순간 고착 1100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있다 잡아. 23년간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온 순간 포착. 그간의 대장정을 총망라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순간 포착은 보통 사람들의 역사다. 그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 아 순간 포착 찾아봐. 그러면 거기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던 90년대. 순간포착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한 다양한 동물들. 진짜 많았어요. 동물 주인공이 참 많아요. 그중 23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불량 원숭이의 행각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 어, 저렇게 물었어요? 아직 이가 못 덤벼요. 막 뺨을 때리고 이러거든. 죽겠네 진짜로. 오죽했으면 당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었겠는가. 그래서 신창원 원숭이였어요. 아, 들었어요. 동물원에서 탈출한 녀석을 생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머리가 진짜 좋았거든요. 나 히말라야 원숭이야. 필사적으로 도망. 산으로 못 가게, 산으로. 아 정말 여러분이 고생해 주셨어요. 어찌나 민첩하고 영악하던지 영화 속 추격전을 방불케 하더니. 진짜 무협 영화인데요. 잡았다. 잡혀 나왔다. 1년 2개월간의 도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걸 체험한 피곤이었거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을의 골칫거리였지만 그래도 과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얼마나 재밌었다고. 근데 요즘 사는 게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도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재밌게 잘 놀았다. 이거. 나도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데. 한 성격하는 동물을 만나 곤혹을 치른 제작진.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었던 아주 참혹했던 촬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 세상에 배가 없어요. 그리고 최고 시청률 26%를 기록한 누렁이. 움푹 패인 목. 저 목이 얼마나 상처를 입은 것일까. 복날을 앞두고 어디선가 탈출한 듯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가슴 아파하셨어요. 열다. 그물 막어 그물. 그렇지. 지금 봐도 가슴 아프네. 매번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누렁이를 작전 20일 만에 구조할 수 있었다. 아유 20일 만에. 누렁이 괜찮아. 거친 숨소리. 인간의 탐욕으로 상처 입은 누렁이를 구조하는 과정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거기에는 그 끔찍한 고통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충격이었어요. 피했어요. 여기 이미 누렁이는 SBS의 취재물 수준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국민의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SBS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누렁이 특집.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 방송 대상 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그 친구를 구조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반려견, 우리가 반려견의 시선으로 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상당 부분 바꿔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